그 당시에 이제 일본하고 소문하고 합작합니다. 글쎄. 소위 말하자면은 이쪽에 지리파 잡지요. 아시아주의 뭐 아시아주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방 잡지를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지금 하버드에서도 뭐 비슷하게 이제 그걸 하죠. 예,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의 그 일본의 문제 그 정도는 아무리 뭐 문화혁명을 거치고 예, 예, 하더라도 예. 그 정도는 알아야죠. 자, 이 사람 말이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동방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동방 가치란 말이 일단 정치 철학적 무슨 이런 거에 문화적으로도 없고 족보가 없는 용어인데 그 중국 가치관이 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루쉰 지금 사진의 맨 오른쪽 아래 루쉰은 소설 약 공울기 광인일기, 아큐정전에서 우리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 중국 역사는 식인과 착취와 역압의 역사다. 이런 식의 절망적인 메시지를 띄우잖아. 그러니까 중국이 왜 이 빈사의 사자가 되고 앞편에 찌들고 이렇게 약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이제 가장 문학적인 표현이 루쉰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루쉰의 이제 한 루쉰이 저런 작품을 쓴 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한 25년, 30년 전에. 그 전에 예, 예.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청일 전쟁 바로 직후에 예. 이제 청나라 말에 예. 변법 운동 일종의 혁명 운동이 일어나죠. 제도를 확 바꿔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변법 중국의 그 법을 법도 혹은 윤리 이런 부분 아마 중국의 최초의 문화혁명일 겁니다. 중국의 법을 바꿔야 되는 게 예, 예. 바꾸지 않으면은 중국이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일군의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일군에. 예, 그 이제 헤드가 강유이죠. 강유웨이가 왼쪽 위입니다. 예. 그래 강유웨이의 두 제자 혹은 젊은 동지가 양계초와 담사동. 그게 오른쪽 위. 담사동. 그 다음에 담사동. 예. 그게 왼쪽 아래. 예, 예. 그래서 저 3인방인데 예, 예. 강유웨이, 양계초, 담사동. 예, 예. 저 중에 이제 담사동은 변법 운동이 실패했을 때 스스로 죽음을 택해서 사형당하죠. 그래서 이제 변법 육공자라고 그래요. 네. 백일천하를 하고 네. 이제 이 개혁, 네. 폐정, 뭐 개혁 조치를 막 내놓고 하는데 서태후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 잡아 죽이죠. 근데 다 잡아 죽이지 않고 강유이하고 강유이는 인도로 튀었습니다. 예, 인도로 튀고 그 다음에 양계천은 일본으로 가고 일본으로 튀고 근데 그 중에 누구 하나는 담사동은 야 여기서 죽은 사람이 하나쯤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남아서 제가 인용을 죽죠. 할게요. 정말 이건 결연한 담사동이. 잠깐만 싱하이밍 선수 잘 들으세요 대사님. 우리 잘 알아 북한 저기 중국 역사를 당신들보다 더 잘 알아. 당신들은 윗세대가 똥장군 줬는데 우린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 자 뭐라 그랬어요 그때 담사동이 죽음을 택하면서 이제 체포가 됐어요. 네. 근데 달아날 수 있었는데 체포됐습니다. 예. 그리고 옥중에서 이제 동지들과 제자들이 살려주겠다, 구명하겠다 그랬겠지. 뭐 이렇게 하니까 역사의 큰 변동은 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중국은 네. 새로운 변동을 위해서 피를 흘린 적이 없다. 예. 피를 흘린다면은 나 사동이. 예. 나 내가. 내가. 그 첫째가 되게 하라. 그래서 죽음을 택하죠. 이게 굉장히 유사한 사람이 예, 그런 예. 관점이 예. 유사한 점은 역사적으로 많겠지만 영국에서는 이제 그 토마스 모어예요. 토마스 모죠. 예. 토마스 모어가 이제 헨리 8세 때 수상까지 한 사람이야. 네.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도 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헨리 8세가 이제 프로테스탄티즘 운동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여기로 쓰면 자기가 마누라 바꿀 수 있겠거든 합법적으로. 네. 그래서 헨리 8세가 이제 그 프로테스탄티즘 운동이랑 결합을 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를 만들잖아. 예, 예. 그 결합해놓고 그 블루프린트 쓴 또 틴데일은 유배시켜. 그래서 그렇죠. 유배시키고 아마도 틴데일이 네덜란드에서 있었는데 예. 그 간첩 붙여가지고 그걸 틴데일이 벨기에 들어갔을 때 그 꼬질러줘서 틴데일은 거기서 카톨릭 손에 붙잡혀서 화형당해요. 예. 그 틴데일 화형당하면서 말뚝에서 하나님 우리 왕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게 틴데일의 마지막 말에 불에 타면서. 그러니까 헨리 8세가 흉악한 자인데 네. 그 상황에서 토마스 모어가 이게 수상까지 한 사람인데 이게 국교로 개종을 안 하네. 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야 너 좀 저기 개종만 하면 머리 살려줄게.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가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리고
나는 국가 권력과 이 종교가 좀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죽음을 당해요. 당해죠. 스스로. 스스로. 영국이 멋있는 나라가 그게 이제 나중에 국교가 예. 카톨릭으로서 그 죽음을 택한 토마스 무어를 성인으로 추서를 해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들이 네. 영국이 멋있는 나라예요.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이 남사동이 굉장히 레디컬한 그 당시에 네. 중국의 변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충결망라라고 해서 사실은 중국의 윤리라고 하는 게 네. 우리가 아마 유교 윤리다 가부장제다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뭐 전족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루신 때 와서 네. 막 하는데 이 윤상은 억압적인 개인 억압적인 소위 상하 윤리가 도덕 코드가 인간의 자유와 개체성을 얽어서 억압하는 상태, 그걸 망나라고 그래요. 그것을 떨쳐내야 된다. 그러니까 충결이라는 건 떨쳐낸다. 충이 이게 충돌할 충자잖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패 갖고 결 묶는 거 이제 꽉 규정에 해서 그걸 또 서로 형으로 그걸 다 엮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한 거 그게 중국의 코드 체계다 윤리 코드 체계다라고 누가 말했냐 중국 변법운동의 성인군자 대열에 있는 순교한 순교자 담사동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수천 년 동방 가치관 공유 이 양반아 구라를 치려면 좀 멋있게 쳐봐 아, 나 참 진짜 이제 사실 불행히도 문혁뿐만 아니라 49년 인민 중국의 중화인민 뭐 중국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선배들이 그 서세동점의 시기에서 스스로 개혁하고 자강하고 하는 그 스스로의 변화를 추구했던 그 고민의 일단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이해를 교육도 안 시켰고 이해도 못 하는 이거 싱하이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중국이 참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데 대한 질문을 그러니까, 한 번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위가 뭔지, 그 다음에 이 담사동이 뭔지, 양계초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가르치느냐. 강요위 양계초 담사동도 무술변법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청조의 황제들과 결탁을 해서 그냥 입헌주의를 뭐 했다. 하려는 하려는 기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절충주의자들이었다. 그렇다.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맥락을 다 빼버리고 결국은 청조와 결탁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적 반동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그러면 담사동은 반동을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놓고서 말도 안 되는 일제가 퍼뜨린 동방이란 단어를 써서 동방 가치관을 수천 년 한국과 중국 사이에 공유했다. 이 사실은 중국이요. 잘 들어주시오. 중국이 2만 5천 년 전에서 1700년 년 뒹안 오글 때까지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황하유역일 때가 전부 모래 사막 온대 사막이었을 때 빙하 때 나중에 가물어서 사막 때거든요. 그때 여기는 숲속에서 호랑이 표범, 범, 호랑이, 범, 곰과 목숨을 내놓고 겨루던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헤매고 있을 때 여기는 이미 전 세계의 서양에 비해서 무려 8천 년을 앞서서 30톤, 40톤 고래를 잡았던 사람들이요. 예, 예.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마지막 제가 한 말이 우리 중국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한국은 동아시아 최고의 사상 및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대승 화엄불교가 뿌리를 박은 지가 원효의상 때부터니까 1500년. 예, 예. 그 대승 화엄의 전 세계 유일의 종주국이 된 게 대개 한 서기 한 800년 정도부터니까 1200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제 대왕군, 뭐 대왕국이죠. 대왕국인데. 그쪽이 지나가고 나니까. 왜 그러면 서기 800년경부터 서기 9세기에 중앙아시아 불교, 이게 대승 화엄의 기본인데. 예. 중앙아시아 불교가 멸망하거든 이슬람에 그렇죠. 의해서 예. 그 다음엔 한국밖에 안 남은 거예요 대승화음을 그렇죠. 이렇게 딱 그러니까 신라가 스스로를 불국 정토라고 부른 게 이유가 있는 게 우리밖에 없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일부 지식인들 여기까지 지금 강유이나 담사동은
화엄불교의 화엄을 아는 사람들이구나. 지식입니다.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이게 중국에서는. 그래서 남사동은 사실은 그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네. 위기의 이 중국 지식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그게 인학이에요.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충기를 막나를 나오는데 인은 무슨 인자요? 그건 이제 어지린자. 어지린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유교 사상 중에서 가장 그 말하자면 충격 그 윤상 수직 적 가부장제가 아닌 그 보편적 인을 놓고 이제 인학을 했는데 거기에 그 핵심 이 철학은 사실은 그 화엄불교와 유식불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굉장히 치열한 그 그런 치열한 각성과 고민. 그게 이제 그게 심력이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가 역사 우주가 아무리 진화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지가 투영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심력은 귀지 귀한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귀한 지식이 있어야 진정한 용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이 화엄불교 이제 화엄종 유식종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그렇다고 평가돼요. 그 다음에 강유희도 동일한데 강유희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이 저렇게 속속해 부는 게 아니라 서세동점에서 유럽의 그 물질 문명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유럽이라고 하는 정신과 물질이 혼융된 새로운 문명이 왔을 때. 저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흡수를 해서 우리 스스로를 개변. 그러니까 개변. 유럽의 정신 문명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냥 과학 기술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전제가 되는 게 중국의 제도와 법도를 나쁜 거는 고쳐서 개혁을 하자. 그게 혁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부하는 중국 문명의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되지 않나요? 사실은 저는 중국 그 이제 그 태평천국의 그 발작부터 해서 그 이후에 중국의 사상사를 더틀었을 때 가장 빛나는 세 사람이 강유희, 양계초, 담사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그다음에 이제 엄복. 엄복. 엄도하는 엄복. 엄복.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시대 세계를 아는 거야. 알고 직시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문명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에 내재된 문제점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을 중국 곤산당은 완전히 뭉겨버렸을 거라고. 왜냐면 이 빛나던 그 중국의 전통적 지성을 전통지성의 마지막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그 별이 없어질 때 백색외성으로 되면서 빛을 쫙 그 초신성으로 빛이 나잖아. 그런 존재들이거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슬픈 존재들인데. 사실은 중국을 공부를 할 때 저도 뭐 사실 서양 석사 때는 전쟁 사상 이런 걸 보다가 동아시아가 뭐 우리까지 조선까지 포함된 이 말하자면은 역사의 가장 큰 격변기에 어떤 생각으로 흡수를 하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를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사실 논제를 바꿨습니다. 근데 이런 말하자면 처음에는 뭐 중국 그 신청년 나중에 공산당으로 다 간 리다자오나 뭐 첸도수나 이런 사람들 좀 봤는데 대학 다니면서 실제 공부를 해보니까 무술변법에서 신의 혁명 사이에 이 지식인들의 고민이 가장 깊은 고민이고 깊어요. 그때 그 고민이 지금까지 100년이 지나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해결 안 됐고 오히려 중국 안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은폐를 해버렸을 은폐를 거라고. 은폐를 하고 잊혀진 게 아니라 은폐를. 은폐를 해버리죠. 그걸 다시 꺼내서 하려고 하는 유일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중국인 경멸해.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을 존중하는 중국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생겨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 없이 순전히 리타치온이 진독순이 뭐 모택동이니 뭐 심지어 손문이니 원세계니 이런 자들만 있었으면 전 경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여기에 탁월한 연구를 한 중국 그 말하자면 모택동 사상 만세가 횡행하던 시절에 그 이 중국 근대 사상사를 가장 깊이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연구한 사람이 리츠호라고
이태쿠라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튀었어요? 그 대만으로 튀었어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튀어봐야지. 못 견디지. 후배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덩서평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현대화를 하면서 또다시 물질주의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신적인 그 원형을 이 지금 유한시카의 형님뻘쯤 되는 저기 뭐야 중체소용학파들 그걸 가져와서 뭐 전국번 자정당을 아, 특히 전국번 리용장 전국번 태평 전국 앞에 따라잡은 그 호족들 그 중에서 이제 사단가가 전국번인데 중체소용을 또 다시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1990년대 중반. 그러니까 이태코가 뭐라고 평을 했어요? 뭐라냐면 야 현대화. 즉 서양 문명에 맞춰서 지금 산업화를 하고 자본주의 시장을 하고 하는 거 그게 서체 아니야. 너희들 말로 서체 중용이 중요한 거지. 중체소용을 왜 정체소용을 가져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아티클을 써요. 서방이 이끄는 현대 문명의 핵심에는 물질이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신이 들어 있다. 우리 용어로 하면 거기 안에 프로테스탄티즘과 르네상스가 들어 있다. 거기에 이제 신자파들 중에가 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천안문 이후에 신자파들이 뭐 또 그냥 이 뭐야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사회주의 막 이야기를 하니까 하도 기가 안 쳐서 서체 중용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고별 혁명, 네, 저기 혁명과 이별하라 이러면서 그 뭐야 대담집을 내놓고 중국이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한 번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대한 성찰을 하지 않았고 소수가 성찰을 네. 해도 그것을 계몽하려고 하는 기운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하고. 오로지 왁작직걸 싸움하고 피바다 만들고 혁명이라고 하는 게 파괴만 했다. 그 혁명도 건설 입신이 아니라 새로운 걸 세우는 게 아니라 해체, 파괴 그리고 권력 획득만 하는 바람에 중국이 지금 천안문 학살 같은 이런 그 때까지 왔다. 그리고 서양 현대화를 하면서 다시 몇십 년 전에 그 날라 빠진 중체수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일본이 하원 양제가 통용한 거하고 중국이 중체수용이 실패한 거하고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아주 장문의 그 번역도 됐습니다. 그 일본은 책을 쓰고. 화혼 양제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실은 혼을 바꿨지. 바꿨지. 상당 부분 바꿨죠. 마인드를. 바꿨고. 왜냐하면 그게 섬이고 그다음에 워낙에 옛날부터 좀 개방이 돼 있던 데라. 그리고 우리도 이제 사실은 동도석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난번 우리 저 박 대표님하고 2019년에 그 3.1운동 100주년 지금 여기 네.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은 민간 동맹이에요. 그 시빌 얼라이언스가 그거 청년 이승만과 호머 헐버트 사이의 동맹이야. 그러니까 연대로 치면은 예. 우리가 이제 120년짜리 동맹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만민공동회가 만들어지고 백오인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백오인 사건 때 또 이제 예. 결속이 되고 그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공화제가 채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한국과 미국에 예? 말하자면은 선교사나 종교적이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고도의 지식인들이 이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되게 그 우남이 이제 그 배제학당에 가서 어비슨과 헐버트를 만난 시기를 이제 그 1894년쯤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건국되기 56년 전부터 그렇죠. 이미 민간 차원의 한미동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한국이 현대적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초석을 그때부터 깔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스테이트 투 스테이트, 우리 뭐 국가 대 국가 고정이 한 것도 아니고 뭐 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성각 그 우리 지성들이 그리고 또 프로테스탄트로 이제 개종을 한 종교인들이 결합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의 독립의 주류가 기본적으로 앵글로색슨 혹은 프로테스탄티즘이 가치가 살아있는 방식으로 된 거고 그래서 식민지 경험을 겪은 국가가
지금 핵심 무리죠. 48년 바이마르 헌법도 채택이 됐고 그다음에 6.25를 지나서 네. 현대국가 그 물질적인 또 체계적인 제도적인 것도 다 갖추고 지금까지 왔어요. 네, 제가 이제 우리 그 싱하이밍 그 대사의 말을 반박을 하면서 네. 거기에 빗대서 말을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화엄 십찰이라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원효의 그 이 그 도움을 받아서 의상 대사가 전국에 화엄 저런 열 개쯤 짓는데 그 중에 한 여섯 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부석사, 해인사요. 그다음에 구례 화엄사. 그다음에 저기 옥천사. 뭐 그렇게 해서 한 여섯 개쯤이 남아 있어요. 대응사는 아닌가 저쪽은? 대응사는 안 껴요. 안 껴요? 화엄 십찰에 못 껴요. 그래서 한 대여섯 개 남아 있는데 우남이 저기를 그 비포장도로에 집차 타고 다니면서 다 가, 그 노인네가. 네, 예, 예. 그래서 심지어는 화엄사에 가서는, 구례 화엄사에 가서는 그 화엄사가 발표를 안 해주고 있는데, 예, 예. 우남이 정치적으로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 아마 화엄사 어디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판핵이 있을 겁니다. 판핵은 아니고 써줬으니까. 써줘야 그 다음에 그 판을 파지. 그렇죠. 예. 써준 상태에서 있을 텐데, 그때 써준 길이 뭐냐면은, 신라백제 상해전, 신라백제의 구별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지금 상해라는 건 뽕같이 상해. 바다로 그렇죠. 바뀌는 신라백제가 구별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지금 화엄 의구 대강류. 화엄은 옛과 다름없이 의구, 의존할 의자, 옛구자, 대강 클 때자, 강물강자, 흐를 유자. 화엄은 옛과 다름없이 큰 강으로 흐르네. 그리고 그런 기막힌 글을 써주고 가셨고 그게 또 그다음에 화엄사가 그 모양이 아주 좀 편주입니다. 그 저기 이제 보면 그 편액을 보면 부석사 편액 우남이 써준 거고요. 그다음에 해인사 편액 해인 대도량 우남이 써준 거예요. 예, 예. 저게 그러니까 우리 전통 가치관은 대성 화엄불교인데 이게 이제 이거 구글링을 해보면 이게 그리스 부디즘으로 분류돼요. 그리스 이제 불교. 우리 이제 한자를 바꿔서 이제 대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그 왜 그러냐면 네. 대승화엄불교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발전을 네. 했는데 대개 이제 그 알렉산더 정복군이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로 들어온 게 2,300년 전입니다. 그렇죠. 네. 2,300년 전부터 이슬람 정복이 일어난 한 9세기 8세기까지. 그렇지, 예. 한 1,000년 동안 이 지역에 그리스계 왕국들이 이어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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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중에 하나가 사마르칸트 같은 게 그렇죠. 옛날엔 그리스계 왕국이에요. 그렇죠. 그전엔. 예,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이제 대완국. 우리가 대완국. 이제 무협지 예. 보면 말로 유명한 그렇죠. 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지금 보면 키르키스에서부터 카자흐스탄까지 이어지는 나라인데. 그렇죠. 예. 수단국까지. 그게 이제 그 페라가나 회랑이라고 예, 예. 아주 기름진 계곡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말을 최고로 쳐주는데 저 대완이라는 것의 영어명이 뭐냐면 대가 great 크다. 예. 완이 이오니아예요. 이오니아. 예. 이오니아. 근데 이오니아가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킬 자기를 때 예. 이오니아. 그러니까 그렇죠. great Greek kingdom이에요. 그렇죠. great Greek kingdom. 예, 저 대완국의 뜻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큰 그리스 왕국이란 뜻이에요, 예, 예, 저게. 예, 예. 그래서, 그럼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그 인도에서 발생한 그 대승불교가 예, 예.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타면서 더 발전하면서 그게 이제 특히 어디서 그게 되냐면 지금 신강. 예, 예. 그 신강이라는 게 타클라마칸 사막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막의 위아래로 오아시스 벨트가 있는데 특히 남쪽 벨트가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렇죠. 그 남쪽 벨트 중간에 가면 코탄, 한자로 우리 수색에 있는 화전이야. 아, 화전. 예, 예. 예. 코탄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이제 화엄 사상이 만들어지고 대승과 화엄이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가 중국의 시안으로 오게 돼요. 그렇죠. 거기서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죠. 그렇죠. 예. 신강에 지금 한가운데 예. 있거든요. 예, 예, 예. 거기서부터 바로 오면 감수가 아니요. 이제 우름치.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우름치 전에 그 돈황 뭐 이런 데 이제 우름치 예. 돈황 이런 거 거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시안이거든. 그렇죠. 그게 루트니까. 예. 그 시안에 신라승들이 유학을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미친 듯이 흡수를 해서 오는데 예. 흡수를 해서 오니까 이쪽에 그 왕의 사위인 큰손이 원효가 딱 붙어 갖고 저걸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서기 7세기에 대승화엄이 한국인의 가장 그러니까 전통 사회에서는 가장 동양 쪽에서는 가장 고급진 철학이고 왜냐면 저 안에 인도가 들어 있고 저 안에 그리스 철학이 들어 있고 저 안에 서남아시아가 들어 있고 저 안에 중앙아시아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고급진 그 종교 사상을 그대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선 저게 꽃을 못 피는데 여기선 흡수가 돼요. 네.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정신 문화에 도달한다고 우리가 그렇죠. 7세기에 이미. 네, 그렇죠.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해요. 불교 그 신라가 대승화엄으로 정신이 무장이 됐기 때문에 통일을 했다.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정신 무장이 없었으면 삼국 통일이 아니라 이국 학살이 났을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씨를 뭐, 말려버렸을 거다. 그 저기 뭐야 저 뭐 저 머리 박박학건 저기 지식인이 막 고구려 정통론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고구려가 왜 그렇게 큰 실체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부족 연합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부족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솔리드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엄 불교가 들어와서 그걸 말하자면 사람들이 단순한 이 종교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부족 국가의 그 정치 체제 치세의 기본적인 원칙을 여기에서 그 당시에 가장 고도의 그 정신 체계를 치세 결합을 시키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교 부분도 예, 예. 있죠. 저는 이 한반도가 지정학적 화약고라고 보는데 예, 예. 이 한반도 이 한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제일 미련한 예. 제일 바보스러운 지정학적 선택을 한 두 경우가 고구려하고 조선이에요. 그렇죠. 조선 그러니까 고종 대원군 고종. 고종. 고구려는 그러니까 무슨 선택을 한 거냐면. 예. 트루크계, 돌골계랑 손을 잡고 그렇죠. 몽고계인 선비를 까겠다고 덤벼들었다가 작살난 거예요. 그런데 돌골은 이미 선비에 져가지고 동돌골은 없고 서돌골로 저쪽 도망가버린 상태인데 어떻게 손을 잡고 중간을 박살을 내냐고 그리고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뭐 조선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바보스러움은 그리고 또 거꾸로 지정학적으로 이게 어차피 지정학적 화약고라서 이걸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오늘 윤석열 발언이 그 지정학적 선택에 대한 얘기예요. 전략.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꾸로 봐서 이게 제일 잘 선택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성계하고 우남이승만이야. 우남이승만. 뭐 박정희도 마찬가지죠.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박정희는 이제 우남이승만의 선택을 확장시킨 사람이니까 그 두 이씨가 제일 잘 선택했어요. 예, 예. 이성계는 명원 대립에서 네. 명을 선택을 했잖아. 그렇죠. 명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남 이승만은 현대 문명 서방 미국을 선택을 했고. 서방도 근데 독일이 아니고 네. 일본이 저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더 웨스트라 그럼 독일을 안 꼽죠. 안 꼽죠. 예, 근데 예, 일본이 그러면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동아시아의 패자로 나섰는데 국가와 군사 특히 군사 부분은 독일 행정과 군사를 독일 모델을 가져오는 바람에 이제 공국주의로 갑니다. 예. 그게 이제 자, 그거 맞아. 아니 공국주의로 갈 소지가 있으니까 그치. 영국을 버리고 독일을 택했지. 그렇겠지. 만만하게. 뭐, 그건 뭐 원래는 독일 모델을 예. 안 가지고 왔죠. 그렇죠. 전혀. 예. 오히려 영국과 프랑스 모델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영국과 그러니까 산업은 영국 무역 뭐 경제는 그렇고 그다음 교육은 프랑스 모델을 가져왔는데 나중에 이제 행정 군사가 독일 모델로 다시 넘어가 버린. 그래서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독일은 배울 만한 게 비스마르크 때 끝나요. 그런데 예, 예. 비스마르크가 언제 실각하냐면 1888인가 돼요. 그러니까, 예. 1890년 이전에 실각해 이미. 그다음부터는 간땡이 부은 젊은 카이저야. 그러니까. 나중에 1차 세계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카이저의 모델을 가져온 거예요. 카이저 모델을 갖고 예. 온 거지. 그러니까 예. 일본으로 치자면 그게 뭐냐면 물론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그게 집행돼버렸지만 예, 예. 이토 히로부미 날려버리고 말하자면 저기 뭐야 그 저기 그 제 2차 세계 대전 쳐버린 그 강경파들 강경파들 그렇죠. 뭐 그거 그런 방향으로 확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대전 일본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20년대 대정 데모크라시 다이조 데모크라시 날려버리고 네. 그다음에 저기 뭐야 영국 날려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홀로서 이제 보니까 독일이 만만하거든. 아니
독일이 만막하고 적막하거든. 그래서 중국을 끌어들여서 같이 네. 동양인의 동방의 동방이라는 말을 동방, 만들어 동양. 네. 그다음에 황색의 연대. 황색 연대. 아, 참나. 네. 자 이제 우리 시 싱하이밍 대사님께 우리가 참 그야말로 고급진 그 역사와 인문학 그 교육을 좀 시켜드렸으니까 이제 우리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좀 보죠. 봅시다. 예. 저는 좀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논두렁 깡패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 그 윤석열이 7월 15일 날 작심 발언한 건데 이거는. 예, 예. 골라서 한 거다고 보여 나는. 그렇죠. 예. 우리 친중파의 상징인. 예. 여시제의 친정인 중앙일보에 가서 저걸 터뜨린 건 골라서 한 거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혹은 반감이 극단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특히 20대가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게 17%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반감이 80%가 넘습니다. 대개 평균은 75% 정도가 77%가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됐죠.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걸서기 전에 예, 윤석열 저기가 이제 이제 작심발언을 하기 전에 그 우리 젊은 이준석 그 대표가 상당히 뼈 있는 반중 발언을 이준석이가 한 건 했지 한 건 했습니다. 예, 예. 많이 저기 그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아서 7월 12일 날 예예 예. 이 블룸버그에 기사가 났어요. 예, 하버드에서 예. 공부한 한국 야당 대표가 중국의 잔인함을 맹공했다. 잔인성을. South Korea's Harvard taught political boss rips China cruelty. 이게 이제 블룸버그가 친중 매체인 블룸버그가 친중 매체거든 이게 블룸버그가. 이준석이가 이제 당 대표 되고 난 뒤 싱하이밍이 예방을 왔어요. 그럼 뭐 이야기하다가 딱 중국의 cruelty, 잔인성. 그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서 일침을 가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뭐 바짝바짝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별로 그렇게 안 키우고 네, 네. 저기 블룸버그가 그걸 키웠어요. 블룸버그가 그였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인터뷰도 했고. 인터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준석이 한 말이 문정부가 중국에 기울고 있다. 민주주의의 적과 싸워야 된다. 그렇죠. 이준석이가 한 말 중에 유일하게 지금 내가 저 말 되는 소리 한 유일한 말이에요. 이 발언들이. 아주 가상스러운 점. 정말 싸가지 없다고 보고 있었는데 요건 내가 좀 이뻐 보이더라고. 뭐 이뻐 보이죠.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국 언론이 이준석은 관종 얼라다 하고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면으로 뭘 대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예능인이지 저게 무슨 정치 대표냐 그냥.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밟았다고. 밟았다. 그래서 저게 이제 사그라들 판이었어.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이 등판에서 쳐버린 거예요. 초대형 선수가 나와가지고. 뭐 누구 하든 간에 어쨌든 한국의 그 정치적 주역들이 이 정도의 구체적이고 이건 사실 개념화된 발언입니다. 이게 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학자들도 사실은 두루뭉실 뭐 눈치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논두렁 깡패로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좀 이상한 비유. 조금 좀 우리가 심각하지만. 예, 예, 예. 이게 농촌에 이게 이 청소년 인구가 있었을 때는요. 예, 예. 그게 한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 농촌에 청소년 인구가 있었죠. 와, 많았죠. 외지인이 가서 거기서 잘못 처신하면 예. 처음에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는 꼬마가 쫄랑쫄랑 이 논두렁 따라서 나타나서 아,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을 해. 예. 그럼 이제 외지인 입장에서 보면 피도 안 차잖아요. 엄마 자식이 저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가슴만 차. 그러고 나서 개기고 나면 조금 있다가 논두렁을 통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나타나요. 그래서 20대 초반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도 가면은 제가 당해봐서 알아. 제가 중학교 때. 그 현지 그 동네 꼬마를 많이 구박을 안 해서 제가 맞지를 않았지. 맨 마지막 가니까 참 우리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그전에. 그렇죠. 그 여기 이제 한국에 근무하는 미군 병사들하고 이제 한국의 이제 양공주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백인 같이 보이기도 하고 흑인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덩치가 크죠. 흑인 그 그러면 군대를 안 가. 그때는 맞아 군대를 안 군대를 갔어. 징집을 안 했어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농촌에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이러고 하는데
좀 걷도니까. 걷도니까. 마을에서 그냥 22살, 4살 먹을 때까지. 애들하고 그냥. 그냥 애들하고 논다고. 그럼 논토론 강패 도레미파 솔라시도 튀어나오는데 맨 뒤에는 시커매갖고 이만한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게 논토론 강패요. 그게 사실은 뭐 그냥, 그게 뭐 그냥. 소위 말하자면 이제 범죄적인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을 지킴이야. 자경대 비슷한 거야. 네, 자경대. 밀리샤야. 밀리샤. 우리 마을 지킴인데 제가 90년대 이게 중반에 이걸 봤잖아. 보길도. 보길도. 네, 전남 완도 부속도서 보길도. 제가 보길도 그때 많이 갔는데 참 좋은데. 아름다운 데죠. 이 그 보길도에 다니는 페리가 자동차를 날리잖아요. 예예. 그러면 그 저, 내가 보길도 한 4, 5년 갔거든요. 예, 예. 그 전에까지만 해도 예. 그 전에까지만 해도 자동차를 차 페리에 실으면 그 예. 안에 사람이 몇 명이 타던 간에 사람은 돈을 안 받았어. 예, 예. 그런데 그 해부터 예. 자동차 운반비는 자동차 운반비, 사람 운반 사람 따로 받아. 상당히 합리적인 거지. 근데 보길도 이 자경대, 청년 자경대 입장에서는 상의도 없이 우리 섬에 오는 사람들한테 니들 왜 바가지 씌워? 너희 그렇죠. 배대지 마. 야, 배대지 마. 그래가지고 배가 그렇죠. 소안도에 섰어. 보길도 노화동과 소안도 그 건너편에. 그래서 작은 배 타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 왜 이래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우리한테 오는 손님들한테 두 번 바가지 씌워? 이것들이 싸가지 없이. 맞지. 여기 정말 살벌한 게 피서객들 중에 이제 그 젊은 애들 싸가지 없는 것들이 술 먹고서 난잡하게 놀고 이제 취해갖고 새벽에 뭐 깨갯거리고 이제 진상 부리잖아요. 자기들끼리 주먹. 그러면 좀 사라졌다 나타나 와서 끌고 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몽둥이로 패면 죽으니까 대나무 갈라진 걸로 팬대요. 너덟 명이. 저기 자경대 죽비네. 그래가지고 군기를 잡아서 딱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야. 이게 이제 이게 논두렁 강타거든. 그러니까 올드 굿 데이즈다. 올드 굿 데이즈 딱 내 체질이죠. 땡던 맞던 시원하잖아. 근데 앞에 이제 이준석이 쫄랭쫄랭쫄랭 나간 게 초등학교 5학년생이야. 가서 이제 가서 중국 이러면 안 돼요 하고 중국 욕 살짝 했어. 그 중국이 야 그거 올라가 그 관종 올라가 까오냐 그러고 밟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시커먼 22살짜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딱 논두렁 강패야 지금 스타일이.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 참 우리가 너무 난잡해졌죠. 몇 년 사이에 예. 정확히 뭐 중국에 대한 입장은 밝혀야 됩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 뭐 당 대표들 쭉 저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 바로 어제 입당했던 우리 체제 뭐야? 아 중국 대사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 뭐 하고 있는 거? 오늘 중에라도 빨리 발표해요.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외교부에서 조치를 해야지. 아 근데 이제 저기 뭐야 우리 저기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는 왕이 외교부장의 셔틀방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셔틀방으로서의 애로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분께는 뭐 특별한 주문을 안 하겠습니다. 할 가치가 없습니다. 뭐 지금 저 위쪽에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저렇게 뭐 이야기할 것 같지가 않는데. 아니 우리는 요구를 해야 돼. 최재형 씨도 요구 이제 나서야 돼요. 나서야 야, 그거, 됩니다. 야 싱하이밍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야. 그 대선 후보가 자기 그 정도 비전을 얘기하는데 그걸 감나라 배나라고 그렇게 건방지게 말하면 되겠냐? 그 우리게 뭐 유한스카이의 후연지 서태호의 후연지 누군지 모르고 저 우리는 저기 실용주의 저 등소평의 후예들하고 좋게 지내자고 뭐 했는데 심해 이거 안 돼. 가치와 체제는 중요하니까 정경분리해 뭐 이렇게 얘기했죠. 뭐 홍준표는 말은 쎄. 나는 내각진을 확실히 챙긴다 그러면서 조국 뭐 어쩌고 안 된다. 아, 그렇게 험한 말을 한번 싱하이밍한테 한번 해봐. 홍준표 씨. 스타 되지 뭐. 그다음에 유승민 뭐 지저 이때면 한번 해봐. 원희룡은 며칠 전에 한마디 했어요. 며칠 전에 근데 작은 거 갖고 했어. 뭐냐면은 그 중국 백신 맞은 사람들
격리 면제하는 조치. 말도 안 그거는 그건 안 이제 국민 국민 그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다. 이렇게 작은 말 했었어. 뭐 나름대로 뭐 그전 때 참 중국 그 저기 장쩌밍 일파에 자금들이 막 들어오고 할 때 상당히 좀 절도 있게 하려고 거기에 대한 어텐션 뭐 규제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희룡도 좀 나서서 얘기를 하고 뭐 하태경도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 하태경은 길림대학을 나와서 좀 오염돼 있지 않나 좀 걱정인데. 뭐 그렇게 오해를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가 좀 그렇게 돌죠. 본인 입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하태경은 중국 쪽에 의해서 많이 오염돼 있는 것 같다라고 뭐 거의 침묵하고 있죠. 그런 오염에 대한 그 오해라 그럼 그것도 부식할 겸해서 하의원도 나서서 얘기하고 이럴 때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뭐 이재명 뭐 이낙연 정세균 송영길 추미애 뭐 김두관은 또 죄도 지어놨잖아. 뭐 그리고 김해의 아 양산 양산에 자기 중국 지역구에. 바이러스 연구소 들여오겠다고. 하다가 지금 뭐 그냥 폴더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죄도 지은 김에 좀 죄도 씻을 겸 해서. 예예. 그걸 이재명서부터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김두관까지 이르는 이 민주당 용사들도 나서서 가지고. 옛날에 저기 저 뭐야 저 이장하던. 기본으로 넌두름 깡패 민족 주체성을 젊은 시절에 주체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민족 주체성을 좀 주장하시기를 김두관 씨요? 아니 전체적으로 주체 공부를 본인들이 직접 했거나 뭐 주체 사상으로 안 했을 겁니다. 아니 주체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체 공부. 주체 공부. 주체성 공부. 혹은 그 주체성 공부 많이 하신 분들한테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오늘 좀 조금 아마 비유가 좀 네. 빈정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좀 그거 스럽게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헤비해지고 그래서 그냥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루피콘강을 건넌 거예요. 싱하이밍 정도가 저렇게 팔거벗어치고 나서가지고 이제 협박을 한 거거든. 그렇죠. 너 죽을래. 협박을 한 거라서 윤 후보가 이거는 제가 보기엔 루피콘을 건넌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대선이 제대로 가면 이렇게 제대로 가면 반중이냐 친중이냐 종중이냐 그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가면 사실은 뭐 지금 우리 이미 그렇게 구도가 잡히는 걸로 한국에서도 이제 지금 정권과라든지 정치계는 너무 무분별한 이 중국에 맹종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제조업 분야나 아쉽기는 중국이 아쉽습니다. 지금 반도체 이야기 나왔지만 반도체 제조업도 많이 떠났지. 아, 제조업도 동남아로 많이 떠났고 그다음에 중국이 아쉬워서 우리한테 조금 말하자면은 로키로 나와야지. 지금 이렇게 철 모르고 이렇게 등등거리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금형 플라스틱 사출 이런 게 우리가 일본한테 배웠고요. 그렇죠. 1970년대, 80년대. 또 우리가 중국에 그걸 이식해줬거든. 그런데 예, 예. 지금 그걸 우리가 베트남에 이식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최근에. 또 PCB도 그럴 거예요. 대만하고 한국하고 이제 반도체 그건데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뭐 전쟁 이 와중에 세계 정치 경제 질서가 우리한테 결코 사실은 불리한 게 아니라 우리 전략적으로 이제 내년 미국 중간 선거 기점으로 저기, 이제 저기 뭐 미국의 그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쪽에 한번 기세가 왕창 꺾이고 나면 며칠 전에 뭐야 또 선거 하나 있었다면서요? 미국의 지금 조지아랑 위스콘신에서 보궐 선거가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그 전에 공화당 후보가 뭐 민주당 쪽에 대해서 뭐 8% 이겼었는데 이번에 30%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그리고 투표율이 30%가 늘었어. 예. 특별선거인데, 보궐선거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민중원, 시민은 지금 침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텍사스에 행동합니다. 히달고 카운티 같은데 예, 예. 지난 백몇십 년 동안 한 번도 공화당 찍은 적이 없고 예, 예. 심지어는 대선 때 바이든한테 트럼프 대비 바이든을 비교를 하면 바이든한테 20%포인트를 더 줬던 지역이 예, 예. 역전이 됐죠. 이겼죠. 예, 텍사스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공화당이 다 압승해버렸거든요. 그렇죠. 하나도 안 놓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 준비하면 뭐 좀 한 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저 박대표께서 다 구분을 했는데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뭐 세계를 직시하고 전략적으로 대응 방법을 짜는 게 네. 우리로서는 엄청난 활로를 만드는 네. 기회를 만드는 오늘 겁니다. 중국 얘기 윤석열 후보 계기로 해서 중국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예, 예. 이왕이면 곧 나올 책 제가 책 늦어진다는 말씀드리게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저 스텔스워 번역 저 제목을 처음에는 스텔스워 그 다음에 트럼프의 전쟁 갔다가 중국은 괴물이다 중국 공산당의 미국 정보 근무라고 나올 것 같고요. 이거 사실은 오늘 하셨죠? 아유, 저거 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저 번역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좀 헤맸죠. 네,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네, 오늘 지금 이 순간 기준으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남았습니다. 제가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번역이 좀 빡세요, 저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말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올리고요. 아마가 아니라 확실히 8월 말까지 배달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